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7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네모칸 문제는 1번 앞에까지 읽고 배경 지식을 찾은 다음에 해석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리얼리스틱 사실주의 소설, 그 다음 판타지 소설. 그래서 주어가 두 개 나왔죠. 사실주의 소설과 판타지 소설, 얘들은 복수동사죠. 가지고 있는데 much, 많은,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위에 가서 보시면 the difference예요. 완전 쉽네요. 다음은 차이점. 자, 차이점인데 between realism A와 그리고 판타지의 차이는 lies. 그래서 실제 주어는 difference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 처리했어요. 놓여 있는데, 자, in the law of our universe 그러면은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쭉 가다가 앞에까지는 공통점이겠죠. 공통점 끊어주시고 뒤에 차이점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자, 보스는 판타지와 사실주의 둘 다 invented 되어졌어요. 수동이죠. 그래서 발명된, 발명되는데 뭐 허구의 스토리가 더 해석이 좋습니다. 저 종종 저 with invented 만들어진 캐릭터들과 함께. 자, day. 자, day는 여기서는 may take place. 이 소설들은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take place는 우리가 한 단어로 쓰면 happen의 뜻이죠. 발생된다, 발생한다의 뜻이겠습니다. 자, 얘는 invented 또 허구죠. 만들어진 세팅에서. 자, 그러면 환경에서. 자, 그리고 자, even 심지어 when setting is real. 그러한 무대. 자, 무대가 진짜랄지라도 예를 들어서 보스턴이나 혹은 베를린 같은 The exact neighborhood, 정확한 자, neighborhood는 이웃, 이웃들은 종종 삽입절이고요. image는 상상되어진다 까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가서 자, 이거 답이 지금 3번이 됐는데 제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도 자, if invented story, 만약에 발명되어진 이야기가 자, 주어, 자, take place, 발생된다면은 in the world, 세계인데 정확하게 자, as we know it, 처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하면 그곳의 동격이죠. 우리가 아는 세계는 개들이 짖고, 그 다음 나무들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중력. 자, 중력이 모든 것에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realistic fiction이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가상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의 이야기와 판타지죠. 가상의 이야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잘못하면 4번에 찍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앞에 A하고 B를 비교하는 건데, 차이점은 A, B를 지금 두 개를 나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야기가 가지고 있다면 한 명이나 혹은 더 많은 요소.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자, not found 과거분사예요. 자, 어떤 요소냐면은 발견되지 않는 요소들을 우리의 세계에서. 자, 이래서 동격으로 동물들이 말을 하고 마법이 제시된다는 말은 나타나지고 형용사, 그리고 시간 여행이 연류되었더라면 이것은 판타지라고 불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과 실제 두 개를 A, B의 차이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길게 쓴 거지 사실상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the rest는 나머지. 자, 나머지 이야기들은 자, 아마도 자, absolutely 조동사 동사 원형, 완전히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현실적이다. absolutely가 더 realistic 수식해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러나 it is called, 그것은 불리워지는데 판타지로서 자, 만약에 자, it contains, 이 이야기가 포함한다면은 자, any deviation, 일탈. 자, 일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deviation 외우셔야 돼요. 거기 단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벗어나다. 청소년 일탈, 뭐 juvenile delinquency 같은 거 나올 때 우리 일탈 굉장히 같이 잘 써요 수능에서. 자, from natural physical law 그러면은 자연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판타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뭐 문제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 트래블 이런 거, 타임머신 이런 거 나올 때는 우리가 판타지고, 왜? 일상의 법칙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무대가 똑같더라도 발명된 이야기는
사실주의 소설이다 라는 차이를 빅키씨가 빅키씨 오늘 판타지로 입었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주의 소설과 판타지 소설의 비교, 대조.